그 김영무 선수 2018년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. 월드컵을 기점으로 완전히 김영무 선수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는데 김영무 선수한테는 2018년이 좀 어떤 의미가? 월드컵만 바라보면 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저한테 제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월드컵 전에는 좀 많은 욕을 먹고 있었고 그리고 월드컵 후로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 후 월드컵 같은 그 후의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 같고 그리고 다시 월드컵 전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해야겠죠. 괜찮나요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원래 양말에 이렇게 이름이 찍혀 있나요? 아유 특별히 네네 주문. 네.